네, 안녕하세요. 출근하는 길인데, 제가 지금 전라도와 있잖아요. 네, 전라도에서 이제 현장 다니는데, 지금 뭐 좌든 우든 뭐 총리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, 기도해봐도 이제 눈에 들어오는 자가 없어요. 지금 나라 살림은 앞으로 제일 일을 많이 하실 분이 총리잖아요. 총리인데 걱정이네요. 아무리 저 기도를 해봐도 얼굴이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. 총리. 우리 앞으로 이게 통일도 이뤄야 되고, 북한에도 가서 서로 교역해야 되고, 일본도 가야 되고, 중국도 가야 되고, 미국도 가야 되고, 영국, 러시아. 갈 데가 지금 막 총리들이 할 일이 참 많은데, 그만하게 할 자가 없어요, 지금. 제가 물어봐도, 계속 기도를 해도 들어오는 자가 없어요. 윤석열 대통령님은, 됐지만, 받쳐줄 자가 없어요. 그만하게 할 자가. 예, 이게 참 걱정이네요. 나라 살림은 총리가 다 하는 거거든요. 곳곳에 나가서 우리나라 곳곳에 필요한 데마다 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뭐 봉사하고 발주 따오고 외국 가서 뭐 하는 게 거의 다 총리가 해야 돼요. 앞으로는 외교하고 무역, 세일즈 해야 되는 분이 총리예요.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통일을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그 교두보가 될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. 누가 그냥 꼭 적재 자기들은 이 사람이 적 인물이다 하는데 하늘하고 소통이 되는 자가 총리가 돼야 이 땅이 앞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있어야 하는데 나올 자가 없습니다, 지금. 나올 자가 없는데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모두 나오를 수 있고 그런 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가 쉽지가 않네요. 그러니까 안 박사 안철수 어르신도 이제 함께해서 두 제왕이 됐잖아요. 이제 하늘에서는 임명한 게 윤석열 대통령님, 안철수, 우리 이제 그 형님. 예, 그분께서 두 분이 지금 치리하시게 하셨는데 총리를 이게 참 걱정이에요. 아무나 이렇게 세우면 그 사람 또 경질돼요.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. 그렇게 하실 분이 계셔야 전라도, 충청도, 뭐 경상도, 강원도, 경기도 어디든 가서 그분이 무엇이든 해야 돼요. 앞으로 하실 때 그런 임무를 잘 추대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앞으로 나라가 편안해지고 이 나라의 이제 재정이 좀 나아지는 거예요. 그분을 잘 찾으셔서 기도를 해서 기도해 보시고 불교는 또 불신 있는 분들은 하늘에게 물어보시고. 또한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저 대통령 인수위원회 하실 때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쓰셔요. 그분들이 기도를 해보셔서 하늘에서 응답을 주시는 분 그분을 총리를 세우십시오. 그렇게 해야지 그냥 뭐 자기들이 대통령님이나 다른 분들이 뭐 이자가 낮다 자기들이 인간의 생각대로 했다가는 안 돼요. 안 됩니다. 그분을 기도를 하셔서 맞는지 또 물어보시고 해서 세우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.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정치에는 생각은 없어요. 정치에 해봐야 손가락질 계속 하시고 그러시니까 저보고도 다른 분이 그러시더라고.
강섭이 네가 저기 있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욕심도 없고 저는 뭐 저 제가 지금 혼자 있지만은 제 아내와 사업에서 요 국민들이랑 예, 뭐 제가 국민들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이렇게 사는 게 편하지 저는 아무 욕심이 없어요. 저한테 뭘 하라고 하거나 뭘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마세요. 예, 저는 오직 그냥 나라가 어려울 때 예, 물어봐서 제가 뭐 도와드리는 거 또 하나님한테 예, 청해서 뭐 해결해 드리는 거 그런 건 제가 할 수 있지만은 예, 저보고 이제 더 뭐 하시면서 뭐 괴롭히시거나 하시면은 참 좋지 않게 돼요. 전라도 분들이 참 여기서 참 잘해 주시네요. 예, 여기에서 제가 뭐 있을 생각이에요. 그리고 또 서울에 지금 재광 형님이 거기 계시다 하네요. 그분은 제가 또 뭐 말씀드리죠. 저하고도 참 인연이 참 깊어서 그분이 뭐 어려우실 때 뭐 제가 좀 도와드리는 했지만은 그래서 그분하고 인연이 참 됐는데 뭐 이때를 위하여서 앞으로도 이제 엄청난 재앙이 와요. 예. 그때를 위하여서 제가 이걸 남겨놓는 겁니다. 예. 어린아이부터 제가 또 얘기하죠. 어린아이부터 80세 예. 건강을 책임지는 식물질을 그분한테 예. 줬습니다. 예. 줘서 그것으로 우리나라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. 예.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기회가 있을 때는 잡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들은 그 능력이 안 되잖아요. 예. 또 한의학과 양학 또 의사들이랑 의사분들과 합심해서 또 뭘 하실 수도 있어요. 예. 전 세계에 엄청난 재물을 대한민국에 유입을 시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. 건강해지는 거 예. 우리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? 예. 건강을 예.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예. 하늘에서 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예, 외면하거나 박대하거나 하시면은 예, 안 됩니다. 기회가 왔을 때 예, 물론 잡으셔야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다른데 정부에서 막는다고 그게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. 하늘에서 열어준 것을 정부에서 막으면은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요. 예? 의사들도 알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알고 계신데 그걸 쓰지 못하면 당신들이 그 재물을 그마치 모을 수 있습니까? 예? 천조 우리나라 빚 그 이상 대한민국에 재정을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엄청난 건데 그걸 못하게 한다면 예. 국민들이 얼마나 예, 온통해 하겠습니까?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. 국민이 빚이 없고 빚 없이 해결해 줄 수 있고 예, 앞으로 총리가 어떤 자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대한민국의 이 부흥을 가져다 줄 자가 어떤 자인지는 예, 저도 잘 모르지만 기도를 하셔서 예, 종교계에서 또한 큰 어르신들하고 합심하여서 예, 총리 그분 잘 세워주시기를 예, 제가 바랄게요. 예, 여기까지 하고요. 일단 이제 거의 다 와가요. 예,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숨은 곳에서 기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수고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사랑하고 참 축복합니다. 자녀들이 잘 돼요. 그런 분들이 예,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정말 서로 예, 안 좋게 안 좋아요. 좋지가 않아. 예, 국민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다시 힘을 예,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힘을 잃었어요. 힘을 잃어서 예, 실망하셨다고 해야 되나?
실망을 하셔가지고 좀 저도 속이 상하고 하네요. 예, 기운을 좀 되찾으셔야 되는데 서로 좌우가 서로 막 대립이 돼서 감옥 갈까봐 또한 뭐 할까봐 우리 또 올려주라 하고 막 계속 난리더라고요. 예. 웬만하면 서로 화합하셔가지고 예. 국민들이 잘 국민들하고 이렇게 그 앞에서 문 대통령님도 아직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고 하니까 저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지 통일을 위하여 저는 준비된 자지 뭐 다른 거 외에는 제가 예, 뭐 원치 않습니다. 예, 다 왔고요. 예, 여기까지만 할게요. 예, 감사합니다.